저번 편에서 고구려를 침공한 수양제의 113만 대군. 하지만 요동성 전투에서 수나라군은 요동성을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함락시키지 못했죠. 결국 시간을 더 끌 수 없었던 수양제는 이중 30만 군사를 따로 떼어 별동대를 조직, 고구려 수도인 평양을 다이렉트로 공격하기로 하고, 이에 더해 수군 7만 명을 동원해 평양으로 동시에 보내며 도합 37만 대군으로 평양을 타격하려 하죠. 이렇게 심기일전하고 전략을 바꾼 수양제 양제였는데,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CR도 안 먹히는 전술이 됩니다. 먼저 평양으로 직공을 때리러 간 수나라 별동대 30만, 이들을 살펴보자면 이들은 애초부터 불리한 점을 갖고 있었죠. 이 별동대 전략은 당연히 다른 고구려 성들을 다 우회하고 오로지 수도로 진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보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별동대를 위해서 후방 보급대를 편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보급대들은 후방에 남겨진 고구려 성들의 튀어나오는 고구려군에 의해 다 도륙날 것이 뻔했죠. 따라서 별동대가 진격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스스로 식량을 직접 메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나라 별동대는 무려 100일치의 식량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죠. 군장에다가 이 쌀의 무게를 포함하면 무려 50kg 가까이나 되었는데, 당연히 이걸 메고 행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수나라 병사들은 너무 무거운 나머지 몰래 식량을 버리고 가면서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려 했죠. 이에 수나라 장교들은 쌀을 버리면 참할 것이다 라면서 식량 버리기를 금지했으나, 무거워서 행군이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결국 병사들은 몰래 땅을 파고 식량을 묻을 뿐이었죠. 이렇게 애초부터 병사들의 전투력과 사기는 저하되었습니다. 그래도 수나라군의 희망은 별동대 전략은 기습 전략이니까 어떻게든 기습이 성공한다면 승전이 가능할지도 몰랐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고구려는 수나라가 기습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구려군의 첩보망은 엄청나게 뛰어나서 수나라 요직 도처에 스파이를 심어두어 이미 별동대 전략을 알고 있었고 벌써 대응태세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를 바탕으로 방어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쓰죠. 첫 번째, 고구려는 청야 전술을 썼습니다. 청야 전술이란 적군이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가축이나 식량을 싹 제거해놓고 마을을 비워서 수나라군이 도착해도 털어먹을 게 없도록 만드는 전술이죠. 그래서 수나라군은 현지에서 약탈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인작전을 펼쳤죠. 고구려군은 계속 수나라군 앞에 나타나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거짓으로 패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승리하면 수나라군의 기분은 좋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패해서 적들이 달아나면 수나라군은 계속 고구려군을 쫓아와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나라군은 식량 결핍에 피로 누적이 더해져 지속적으로 전력이 소모되게 됩니다. 고구려군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든 평양에 늦게 도착하도록 지연전을 펼쳤죠. 그런데 역시 수나라 30만의 위엄, 이러고서도 계속 쫓아옵니다. 그들의 식량은 중간 지점에 이르러서 벌써 바닥이 나려 했는데 수나라는 우악스럽게 밀어붙인 것이었죠. 하지만 고구려에는 시간을 끌만한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을지문덕이 등판했던 것이었죠. 고구려 영양왕은 을지문덕을 불러서 적진으로 찾아간 뒤 시간을 끌고 오기를 명령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조선 지리서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따르면 평양 출신의 사람인데,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진 바가 없어서 안타까운 한국사의 위인이시지만 어쨌든 당시에 고위 관료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을지문덕은 적진에 찾아가 항복 의사를 타진했죠. 그런데 당연히 수나라군 측은 와, 을지문덕 정도 되는 고위 관료가 왔으니까 얘네들 진짜 협상하려나 보다 하고 군대를 잠시 스톱시키고 을지문덕과 대면하느라 시간을 소비했죠. 하지만 이것은 고구려의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협상이 시간을 잡아먹기에 아주 딱 좋은 카드입니다. 이걸 알던 을지문덕은 계속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시간을 끌었고, 그러다 이제 충분히 지연시켰다 싶으니까 그는 좋아, 우리 항복할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수나라군은 세월아 내월아 을지문덕의 항복 소식을 기다렸는데 당연히 안 왔죠. 수나라군은 완벽히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거면 차라리 을지문덕이 직접 왔는데 그냥 체포해버리지 왜 수나라군은 체포를 안 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원래 수나라군은 을지문덕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나라에는 상서 우승이었던 유사룡이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 대수나라가 적사신을 비겁하게 잡으려 하더니 채통이 있는 겁니까? 그냥 보내줍시다 하면서 만류해서 결국 을지문덕은 돌아갈 수 있었죠. 훗날 이 유사룡은 이때 왜 안 잡았냐는 죄를 물어서 처형되죠. 아무튼 그래서 속
속은 걸 알고 화가 난 수나라 별동대는 을지문덕을 쫓아 평양성 쪽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이때 또 거짓 패배를 하면서 후퇴하고 또 후퇴했죠. 하루 7번을 싸워서 7번을 졌다고도 하는데, 물론 당연히 이긴 게 이긴 게 아니었고 그렇게 계속 시간만 끌리고 수나라 군대는 지쳐갔죠. 그래도 수 별동대는 일단은 평양성 30리 떨어진 곳까지는 도착해서 진을 쳤는데, 당연히 수나라군 병사들은 이때쯤 되면 지칠 대로 지쳐서 절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별동대에게는 희망은 있었죠. 바로 아까 말했듯이 네오화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을 만나 군량을 보급받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수나라 별동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평양에 오기로 했던 수나라 수군은 이미 예저녁에 고구려군에 의해 격퇴되어서 도망간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사실 수나라 수군은 평양에 도착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별동대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것이었죠. 수나라 별동대는 그때 을지문덕에 의해 시간이 엄청나게 끌리고 있었으니 수군은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수나라 수군의 임무는 별동대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것도 컸으므로 별동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평양성으로 진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상륙한 수나라 수군은 고구려군과 한번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고구려군이 또 거짓 패배를 했는지 진심으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구려군이 이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수나라 수군은 이때 사기가 막 올라서 에이 저 고구려 놈들 별거 아니었네 하고 자만하게 되죠. 결국 수나라 수군 지휘관인 네호아는 야 고구려 저것들 별거 아니다, 그냥 별동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군사 이끌고 가서 쳐버리자 하고 4만 정예병을 선발해 평양성을 공격하는데, 고구려군은 이때 또 거짓 패배 전술을 써서 수나라군을 평양성 안으로 유인했죠. 그러자 평양성 외성 안까지 들어온 수나라군은 아싸 우리가 이겼구나 하고 야 여기가 적수도래 마음껏 약탈하자 하고 평양성을 털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고구려군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고구려군은 빈 사찰 속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있었고 수나라군은 약탈로 대오가 어지럽혀진 상황. 이때 훗날 고구려 영유왕이 되는 고건무가 이끄는 결사대 500이 불현듯이 튀어나와 수나라군을 기습 공격했고, 수나라군은 이를 막아낼 수 없었죠. 애초에 수나라군이 수만 명이 되었지만 기병 500으로도 대오가 흐트러지고 약탈에만 정신 팔린 보병 몇만쯤은 가뿐히 몰아낼 수 있던 모양입니다. 사실 훨씬 뒷날 기록인 송나라 때만 봐도 여진족 기병 17기가 2000명의 송나라 군사를 격파한 기록도 있죠. 아무튼 결국 수나라군은 소수만 남고 패퇴했고, 대부분이 격파당한 수나라 수군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래서 평양에 도착한 30만 수나라 별동대는 수군의 보급도 받지 못하고 식량은 다 떨어져 있고 군사는 지쳤죠. 이 상황에서 진을 치긴 했어도 평양성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을지문덕은 별동대 대장 우중문에게 그 유명한 시를 써서 보내죠. 이른바 여수장 우중문시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신기한 책략은 천문을 헤아리고 기묘한 계산은 지리를 꿰뚫는구나. 싸워 이긴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아서 그치기를 원하노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거의 수나라군을 조롱하는 시였습니다. 겉으로는 축혀 세우는 것 같지만 이건 반어법으로 니네 우리 계략에 완전 말려 들었다, 그러니까 돌아가, 근데 돌아갈 때 고의 돌려보내지는 않을 줄 알아 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런 모욕을 당했어도 수나라군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결국 철군하기 시작하고, 이때 그들은 방진을 짜며 퇴각하는데, 이때부터 고구려군의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고구려군은 퇴각하는 수나라군을 맹렬히 추격하고 괴롭혀서 지속적인 손실이 나게 했던 것이죠. 이제 거짓 후퇴란 없었고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참고로 고구려군은 지금까지 계속 거짓 후퇴를 했으므로 손실된 병력이 거의 없어서 풀 충전된 병력으로 수나라군을 괴롭힐 수 있었죠. 그렇게 수나라군은 싸우면서 퇴각을 하다가 지금의 청천강으로 추정되는 살수에 이르게 되었고, 서둘러 살수를 건너려 했는데, 하지만 고구려군은 이미 수나라군이 이곳을 건널 것을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다른 군사들을 불러서 살수 건너편에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죠. 고구려 성들은 함락은커녕 버젓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릉한산성, 용오리산성 등 살수 북쪽의 성들이 군사들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나라군이 살수를 반쯤 건너자 고구려군이 강 건너편과 반대편에서 전후방으로 수나라군을 덮쳤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강 물줄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수공을 썼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당시 기술로 물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퍼뜨려서 수나라군이 건널 그 몇 시 몇 분에 맞춰서 물줄기가 그쪽으로 도착하도록 탁 터뜨리는 기술은 없었죠. 현대에도 힘든 기술입니다. 게다가 청천강이 얼마나 큰데 물줄기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살수대첩은 수나라군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전방 후방에서 일제히 쳐서 수나라군을 완전히 경멸한 전투라고 보는 게 맞죠. 손자병법에도 적이 물을 건널 때는 반쯤 건넜을 때 쳐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고구려군은 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결국 수나라군은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고 이때 요동성으로 살아 돌아간 수나라군은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30만 중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승전 중 하나라 불리는 살수대첩입니다. 이 살수대첩으로 말미암아 수양제는 이제 모든 군사작전이 실패했고 고구려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별동대를 이끌던 우중문과 우문술은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는데 수양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우중문, 우문술 그리고 내호화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어 모조리 삭탈관직시키고 우문술은 쇠사슬로 묶어 죄수 취급을 하며 수나라로 압송했죠. 다만 내호화와 우문술은 몇 년 뒤 다시 등용되긴 합니다. 그러나 별동대 지휘관이었던 우중문은 다시 등용되지 못했죠. 그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옥되었는데 이 때문에 화병이 나서 병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도 당대 중국 최고의 지휘관들이었을 텐데 고구려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고 결국 113만 대군을 고구려는 끝내 물리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수양제는 미련을 못 버렸고 또다시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려 하죠. 그러나 대규모 원정을 실패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농민 봉기와 악화된 민심이었죠. 수나라 백성들은 고구려 원정에 끌려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노래가 유행하며 수양제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수양제는 무작정 원정을 밀어 붙이는데 이때 신하인 좌광록대부 곽영이 수양제에게 가나여 쇠뇌는 세양쥐를 잡기 위해 쓰지 않는 법인데 어찌 몸소 천자의 지위를 욕되게 하면서 고구려 같은 작은 도적을 상대하려 하십니까 하고 말렸으나 수양제는 듣지 않고 또다시 고구려를 침공했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 여론이 나오니까 수양제도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겠다 하고 군사를 제대로 정비했죠. 물론 이때는 100만 대군은 동원하지 못했고 병력 수는 작년보다 확실히 훨씬 적어서 40만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번엔 좀 달라진 게 저번에 패배를 교훈 삼아 이때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효과군이라는 군사들을 투입했죠. 효과는 남들보다 무예가 뛰어나고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원한 집단으로 추정되는데 즉 전국에서 모집된 더 전투력 강한 이들을 투입한 것이었죠. 저번 원정 때 진 것은 병사들의 전투력이 낮았던 탓이니 이번엔 전투력 강한 이들을 투입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건 수양제가 전략을 잘못 짰던 탓인데 병사들 탓으로 돌려서 수양제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발뺌한 셈이니 한계가 있었죠. 그래도 수양제는 이번에는 각 지휘관에게 편의 종사권을 부여 각자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죠. 이전에 수양제에게 일일이 다 보고하는 것과는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군은 613년 2월에 고구려로 진군했죠. 그리고 4월에 요수를 건넜는데 역시 요수를 건너고 나니 고구려의 방어력 만땅인 성들은 입체적으로 다닥다닥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치부심했던 수나라군은 여러 길을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고구려 성으로 진군했고 고구려군과 수나라군 사이에 동시에 많은 공성전이 벌어졌죠. 또 이때 요동성이 공격받았는데 이번에는 수양제도 여긴 꼭 함락시켜야겠다 하고 흙을 채운 포 100만여 개를 요동성 높이까지 쌓아 올리고 거기서 요동성을 내려다보면서 바퀴 8 달린 누거를 만들어 거기서 마구 쏴댔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나라군은 신성, 오골성으로 진격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수나라군은 제대로 고구려성을 공략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수나라군은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별동대 전술을 쓴 것인데 저번 원정 때와는 달리 급하게 편성된 게 아니라 전쟁 준비 단계부터 편성된 부대였죠. 그렇게 별동대를 보내서 또 직접 평양성으로 진군하려 했는데 갑자기 이때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나라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수나라의 예부상서 양현감이 10만 민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수나라 낙양을 공격했던 것이었죠. 역시 원정을 너무 무리하게 지속하니 이렇게 충성심들이 떨어져서 사단이 난 것이었습니다. 만일 수양제가 이걸 막으러 안 간다? 그러면 수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수양제는 모든 걸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급작스럽게 철군하죠. 그렇게 수나라의 3차 고구려 침공 역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원정이 계속되었다면 수양제의 전술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건 작년 침공 때와 비슷한 전략인데 고구려쯤 되는 방어력이면 한번 격퇴했던 전술이 똑같이 오면 또 똑같이 이겼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번 원정 때보다 숫자도 더 적어졌으니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전술을 쓴 이유도 웃긴 게 만일 전술을 여기서 크게 변화시킨다면 이는 작년 수양제의 전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었죠. 역시 윗사람의 뜻이 건전해야지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수양제는 미련을 못 버려서 철군하는 와중에도 다음 원정을 기약했죠. 엄청난 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수양제는 양현감의 난을 진압하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진압을 하자마자 미련을 못 버리고 614년에 또다시 고구려 원정을 떠난 것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수양제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 및 조정신료 대부분이 계속된 원정으로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병사조차 모을 수가 없던 게 징집을 했는데 군사들도 반발하여 원정에 응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배반한 군사 목을 베어 군기를 다잡으려 했죠. 그러나 병사들이 이탈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는 농민봉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 중국이 농민봉기 일어났다 하면 수만에서 수십만까지 불어납니다. 거의 수나라 전역이 들끓고 있던 것이었죠. 그러나 수양제는 꾸역꾸역 병사를 모아서 7월에 본격적인 원정에 나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럴 때 수나라는 승리를 한 차례 거두죠. 이 4차 원정 때 다시 등용되었던 네호아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이 비사성에서 고구려군에게 승리를 거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수나라 육군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죠. 당시 수나라는 각종 농민 봉기로 매우 혼란했고 상당수 군사가 농민 봉기군에 가담했죠.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농민군이 있으니 교통로가 막혀 많은 군사들이 원정에 합류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보급도 제대로 안 되어 굶주린 수나라군 진영에서는 또 전염병이 돌게 되죠. 즉 수나라는 전쟁을 수행할 상태가 아닌데도 원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4차 고구려 침공도 대실패로 끝날 판이었는데 하지만 고구려군 역시 이쯤 되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군이 이렇게 나라를 걸어가면서까지 인구를 갈아넣어서 침공을 해오는데 인구가 훨씬 적은 고구려는 4차례 침공을 모두 방어하느라 국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청야전술로 나라 물자들을 싹 다 태우고 전쟁으로 막대한 전비 지출, 인적 소모를 하니 고구려도 매우 지쳐 있었죠. 결국 고구려는 저번 1편에서 나왔던 수 문제의 침공 때처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로 하여 수양제에게 형식상의 항복 요청을 했고 수양제는 이렇게 되니 체면이 세워져서 또 철군하죠. 참 중국 황제들은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양제는 결코 이겨서 돌아간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결국 이기지도 못하고 돌아간 수양제의 앞에 있는 건 전국적으로 확대된 농민 봉기였습니다. 농민 봉기는 수십만 명이 참여했고 615년이 되자 이 봉기는 수나라 정권이 제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파탄이 나버린 것인데 사실 수나라 초대 황제 수 문제는 개황의 치라하여 수나라의 국관과 인구수를 엄청나게 채워놓아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수양제는 온갖 사치, 대운하 건설, 고구려 원정으로 이걸 모두 말아먹어버렸죠. 결국 수양제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양제는 또다시 고구려 원정을 준비했는데 하지만 그의 포악한 실정에 대부분의 신하들은 등을 돌렸고 결국 수양제는 또 원정을 준비하다가 친위군이 쿠데타가 일어나 살해되었죠. 이때 수양제는 이런 말을 듣고 죽었습니다. 당신은 호화 사치를 부렸으며 무리한 토목공사로 백성의 힘을 함부로 낭비했다. 그리고 무리한 정복전쟁으로 국가의 재정이 파탄났으며 이로 인해 천하의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당신의 죄악은 하늘을 채우고도 남으니 100번 죽어 마땅하다. 어찌 감히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가. 근데 그러면서 또 죽을 때 수양제는 자존심을 세워서
천자는 천자로서 죽는 방법이 있다. 죽을 땐 칼을 쓰지 않는다 하면서 결국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당했죠. 그렇게 파탄한 수나라는 마지막 황제 공제가 잠깐 세워졌다가 곧 군웅할거 세력 중 하나였던 당 고조 이연에게 멸망함으로써 수나라가 끝나고 당나라가 세워졌죠. 무리한 고구려 원정이 큰 이유가 되어 수나라는 나라가 아예 망하고만 것이었습니다. 수나라의 경제력은 매우 막강했지만 국력을 쏟아부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력이 나락으로 갔고 4,600만이었던 인구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물론 세금을 걷는 인구만 줄인 것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후 당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인 734년에야 겨우 회복됩니다. 무려 100년 이상 인구수가 회복이 안 된 것이죠. 수나라는 그야말로 나라를 갈았던 전쟁이고 이런 인구수가 10배가 넘는 대국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100만 대군도 막아내고 결국 수나라를 망하게 한 고구려의 전투력은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전쟁으로 인해 고구려의 피해 역시 막대했죠. 그래서 영양왕이 승하하고 영유왕 때는 당나라와 화친을 맺는 등 고구려는 손실이 많으니 주변국들과 친하게 지내는 유화 정책으로 대외관계를 선회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세워졌는데 당나라 초대왕제 당 고조는 평화를 지향하며 고구려는 중국과 그런대로 잘 지냈는데 그러나 곧 당태종이 즉위하게 되고 고구려는 다시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